중간에 저항 작업이 되어 있죠. 에어백 선 두 개죠. 이게 포드는 이게 그냥 들어가잖아. 근데 포드가 어디에 에어백을 쓰냐면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를 원래 지금 라이브로 내가 지금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기가 막힌 내가 사태가 지금 나와가지고 자 차주분이 이게 머스탱인데 이거 왜 우리 올렸던 그 영상 그거 여기 왜 그 계기판 있고 카본 핸들 시프트 램프 있고 그거를 작업을 했는데 뭐가 안 되신다고 작업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좀 손을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해가지고 뭐가 안 된다고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에어백 탈거하고 계속 뭐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봤더니 여러분 사고 수리를 받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 에어백 라인이 지금 하나가 여기 보면 잘려져 있고 중간에 저항 작업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차종이 자 머스탱이잖아요. 머스탱 근데 보면 누가 봐도 머스탱 에어백 같죠. 근데 제가 머스탱 저기 핸들 작업하는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제 차 핸들 심지어 뭐 저기 머스탱 핸들 잔뜩 있어요. 여기 지금 야 우리가 뭐냐 이게 뭐냐 하고서 왜 이러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에어백 뒤에 여기 선이 하나야. 그리고 보니까 원래 포드 에어백은 차이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NAN 파츠라고 난 파츠가 뭐예요? NAN 파츠라는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생 에어백 같거든요 사장님. 재생 에어백이거나 이렇게 보면 이런 플라스틱이 군데군데 지금 휘는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미국이 아니잖아 회사가 어디로 나오나 차이나네. 차이나 시핑 길림 프로비던스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시스템. 근데 포드가 어디 에어백을 쓰냐면 리콜 통지문 집에 받아 보셨죠? 머스탱 탈 때 다카다 에어백을 쓰잖아요 포드가 머스탱이. 근데 지금 보면 이건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차주분들 지금 보시면 제 에어백을 지금 빼서 보여드려도 네. 응? 믿으실 텐데 저기 미안한데 잠깐만 이쪽에서 그럼 봅시다. 그래. 구글에서 우리 동영상을 봐도 되고 머스탱 에어백을 검색해봐도 되겠지. 박원드리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야 돼. 순정 핸들 빼오는 걸 내가 두 개가 더 있어 원래 여기다 이거랑 많이 틀려? 아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거 나 그냥 빼왔는데 벌써? 에어백 쪽을 핸들을 한두 번 바꿔준 게 아니라서 여기 나왔다. 안 쓰고 있네 사장님 차나? 예 이렇게 에어백 선 두 개죠 여기 두 개 이따가 캐슬러 아마 터지긴 할 건데 에어백이 작동이야 뭐 안 되겠냐만 서도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 메이드 차이나를 자 여러분 이 사고 수리를 받을 때 이게 차주분이 좀 사고가 나셨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 차대 휘었던 흔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 김에 수리를 맡긴 건데 그렇지 뭘로 수리했다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뭘로 수리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수리 점검 명세서 있어요 혹시? 차 있을 거예요. 줘 보실래? 네. 점검 들어갔으면 이거는 거기 거기에 그래 그걸 확인하자. 순정품이라고 써 있으면 일단 쇼츠는 이거 네 이거 상호 나오니까 이렇게만 볼게. 전방 멤버 라지에터 브라켓 휠 라이너 레이더 센서 브라켓 에어 클리너 덕트 콘덴서 에어백 복원 복원이라고 써 있어. 복원 에어백이라는 소리지. 에어백 복원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서류에 150이야. 복원이 근데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고지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정품을 쓰겠다 아니다를. 이게 에어백 지금 막말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신 차가? 이거 올해요. 올해 3월? 올해 4월? 보증 끝났어요 차. 근데 포드 보증 긴 거 아시잖아요. 네. 5년에 10만. 이제 이런 거는 해줄지 몰라도 이런 거에 관련된 건 보증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입차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할 때는 여러분도 내가 이 영상 와 내가 참 급해갖고 내가 지금 막 깜짝 놀래갖고 지금 봤는데 사고 수리를 이렇게 맡길 때는 차주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부품 들어간 거에 대한 내역서를 좀 한번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고 항상 그 가급적이면 중요한 수리 할 때는 한번 이제 점검을 또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핸들 바꿔주려다 이게 뭔 사단이냐고. 깜짝 놀랐네. 기왕 이렇게 찍기 시작한 거 끝까지 찍어. 끝까지 찍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딱 봐도 잘라놓은 게 이상하긴 한데, 자 일단은 오늘 작업 목적은 핸들을 살리는 거니까 그것부터 하고, 요거는 자 핸들을 살려보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을 마저 해보자. 이게 여러분 안전 관련된 부품은 저기 정품을 쓰셔야 돼요. 사재를 안전 관련된 부품은 진짜 난 이거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수리를 저렴하게 하다 보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차주분이 이게 모르고 계셨으니까 나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지. 차주분이 알고 계셨으면 야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지금. 그렇지. 삐품을 쓰겠습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고지를 해줘야. 그랬을 때 수리 비용을 줄이려면 정품이랑 뭐가 차이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 텐데. 차주분 이거 수리를 자비 수리하신 거잖아요 단독 사고라. 그 비용 줄이려고 그랬나 보다. 내가 봤을 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살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 단어를 한국말에는 행간이 있어. 그렇지. 에어백을 살려드릴게요 했을 때 그 에어백 껍데기만 복원하고 이제 안에 거는 어차피 터진 에어백은 낙하산처럼 접어서 다시 넣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모듈을 바꾸겠다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 수리하는 사람은 고지를 한 거예요. 한 건데 저희는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알 수 없겠다. 이쪽 업계 사람들만 아니면 알아듣기 힘들 얘기잖아요. 나도 그렇게 수리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아 자생으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카메라 켜고 하는 얘기니까 어차피 내 얼굴 나오니까 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자면은, 이 차주분들한테 어떤 작업이나 어떤 수리 정비 내역이 들어갈 때는 에어백을 살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지. 왜? 유사시 안 터지면 안 되잖아. 근데 에어백을 살려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살리는 거랑 순정으로 살리는 건 비용이 많이 드니 요 부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더 신뢰를 쌓는 방법 아니냐는 거. 그랬으면 사장님이 지금 마음이 상할 일도 없는 거잖아. 알고 있었으면. 지금 표정 되게 안 좋아. 괜히 밝혔나? 근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않아요? 매도 알고만 지금 좀 덜 아프거든. 자 해서 우리 자동차 쪽은 말 그대로 되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제 상호 그 뭐라 그러지? 신뢰가 유지된다 그럴까? 솔직히 차 못 고치는 사람들도 아니야. 지금 기동차에 고쳐놓긴 했잖아요. 이 정도 단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 휀다 쓰면 안 맞는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잘 했잖아. 그러니까 그 오게티가 하나 있는 뭐 샵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고지도 했어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난 이쪽에서 핸들 조립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생 에어백을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걸 다른 저렇게 틀린지는 모르지. 핸들 조립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응. 요 핸들 덜그럭거리는 거 알고 있죠? 네. 충격을 한번 세게 받았나 본데? 그쵸 이쪽도 충격 먹었었죠? 꽉 조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최대한 조여드릴게요. 다 들어간 거야 심지어. 아 그러네. 이것도 다르잖아 안테가. 이게 코드는 이게 그냥 들어가잖아. 자 여러분 보면 원래 순정 에어백은 저 단 그라운드가 일로 이렇게 꽂혀요. 근데 지금 여기 단자가 없잖아. 그래서 젠더를 써서 일로 빼놨잖아 두 개로. 그러니까 이 젠더가 필요 없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청 젠더가 들어있어갖고 이래서 아까 에어백이 안 빠졌구나. 내가 빼는데 굉장히 고생했거든. 거꾸로 아니고? 와 여기 서 있는데 뭔 소리야. 됐어 배터리 연결해. 연결해. 근데 배터리야 괜찮아. 겁쟁이 에이 얘가 여기 없거든. 거기 인터페이스에서 그치 여기에 아마 있을 건데. 아 맞다 그, 죄송해요 왜 부르나요 했더니 핸들 연결이 없었지. 아 맞다 내 차는 없어. 나 이 형이 왜 모르나. 나 켜졌거든요. 뜨거워지나 볼게요. 나 이 형이 왜 모르나 했네. 내 차에 없거든. 그러면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꺼. 아니 여기 벌써 미적지근 했네. 어차피 안전을 위해 전차선 안전벨트 그러자 일단 그거 연결해.
이채경 씨. 너무 좋잖아 우리. 아, 뭐, 조립을 핸들을 끝까지 안 채워놨었나 본데? 어? 아, 안 흔들려 이제. 어 처음엔 흔들렸어? 어 아까 흔들렸어 덜컥덜컥. 어? 차주분 아까 핸들 흔들린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어. 그랬었죠? 네. 흔들어 보세요 자꾸 덜컥덜컥 안 하지. 단단하죠? 어 이러면 돼. 때문에 연결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하시기를 바랄게요. 나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누굴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정품을 써야 되지 않나 늘 고민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물러갈게요.